자, 그래서 저번에 이제 2회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무슨 하드모드라 그러던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하드모드를 바로 안 할 거고 여기서 일부러 죽은 다음에 하드모드 아닌 걸로 하려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이게 하드모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감당할 수 있을까? 아 뭐야, 아 세 번 쓰면은 죽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저기로 넘어가지? 저 상자는 어떻게 먹지? 이 석상을 다 떨궈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잡고. 그럼 이미 벌써 두 번 썼네? 아 이걸 떨구는 것도 이거 쓴 걸로 치는구나. 안 되겠다, 일단 이 회차를 리셋을 시켜야겠어. 큰일이야. 메뚜기 있어? 한 번만 잘못 움직이면 널 죽여버릴 테다. 아 이걸 떨구는 것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봐, 뭐가 이봐야?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다 발판을 깔고? 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돌을 지금 저 스위치 위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냥 저 아래 내려가는 게 빠르긴 한데, 아 방법은 그거밖에 없네. 내려가야 되거든 일단? 돌을 한 칸 위로, 아니면 스위치를 뽑아서 스위치를 다른데 놓고 돌을 민다. 아니면 돌을 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돌을 위로 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려면 그래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 이거를 바꾸는 거야. 이거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뽑아서 내려가서 놓고. 출구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출구를 뽑으면 될라나? 아 근데 이게 제자리 회전이 안 돼요 이 게임이. 그래서 무조건 그쪽 방향키 누르면 글로 가게 돼 있어. 자 생각을 해보자 일단. 게임이 좀 악랄해. 이게 출구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출구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닌가? 아 근데 출구 뽑아도 이게 지금, 아 맞다 맞다 되네. 출구를 뽑는 게 맞았어. 저 석상이 메뚜기 석상이었나? 그들을 사라지게 하라. 아 이건 메뚜기 아니네. 그들을 사라지게 하라.
이것도 세 번 두들기고 뭐 가만히 있으면이었나? 뭐였지? 누르고 세 번 두들기는 거였나? 방법이 있었는데. 뭐야? 사라지긴 했어. 근데 메뚜기 무제한이라 이제 큰 의미는 없고. 여기서는 이제 저걸 밝게 해서 내려가는 거거든? 자, 생각을 해. 저 녀석이 이제 나를 보면 온단 말이야. 근데 발판이 지금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석상을 써야 된다는 얘긴데. 그죠? 석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니까 제가 죽으면은 이 석상도 사라지니까 버튼을 누를 수단이 없네. 생각을 해봐. 저걸 어떻게 살리지? 아, 살리지가 아니지. 그냥 얘네를 둘 다 대피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응? 그지? 그냥 아예 절로 안 가면 안 떨어지니까, 저 친구도. 근데 문제는, 근데 제가 날 봐버리면은. 저 친구가 날 봐버리면은. 그럼 석상으로 가려야 되나?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석상으로 가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석상으로 가리고, 오른쪽으로 석상 밀어서. 아니지. 그냥 이걸로 버튼 열고 가면 되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버튼 열고 가면 되지, 그냥. 그치. 왜 어렵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근데 이게 각이 안 나오는데? 근데? 각이 안 나오는데? 아닌데?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아닌데? 안 나오는데? 아,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였어. 자, 된다. 되니까 일단 해봐. 되는 거야.
야, 이 제자리 회전이 안 된다니까? 어? 제자리 회전이 안 돼, 이 게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거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다시 하면 돼. 아, 알았어. 이거 생각보다 간단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제자리 회전이 안 된다니까? 으아하하하하하 깼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게임 이제 처음 보러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왜 안 됨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자리 회전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게 상당히 많아. 이게 이제 적어놔야겠다. 이 게임 제자리 회전 안 돼. 적어놔야겠어. 이 게임 제자리 회전. 근데 사실 제자리 회전 안 되는 거 아는데도 되는데도 내가 몰라서 못 하는 것도 있죠. 맑은 고디.
자, 버튼 두 개를 누르고 출구로 내려간다. 그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빙고. 아. 아, 근데 나 지금 회차를 리셋하고 싶은데. 좋됐다 진짜. 토글 헬프 디스플레이, 토글 타이머, 토글 스텝 카운터, 토글 풀스크린, 토글 플리커. 플리커는 뭐야? 부담, 기억. 아, 이게 그거 쓰는 거구나. 뒤로 가기. 부담, 공허의 기억, 공허의 칼날. 이게 뭐야? 설정. 아, 엔터키를 누르면 이게 나오는구나. 써볼까? 사진이네? 릴리와의 추억? 95년 6월 7일. 맨 뒤에 꺼 볼까? 아, 이미 써 버렸네. 축구를 하는 릴리. 자, 아무튼 이제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3번. 얘네를 다 떨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래도 그럼 어떻게 가지? 사실대로 말해줘.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어. 내 말 들려? 아, 이거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그니까 저 친구를 써서 저 석상을 떨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진 맞아. 그냥 다 떨궈서 어? 그냥 날 못 죽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게 날 안 못 죽이게 다 떨구면 되는 거지.
3차 리셋하고 싶은데 하드모드 씨발.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어차피 언젠간 하드모드 하긴 해야돼. 미리 하면 좋지 뭐. 어차피 할건데. 이게 맞니? 응? 출구는 열었는데 가지를 못하잖니. 뭐 된 거라고? 된 거라고? 내 딱 본다. 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 딱 검증한다 내가. 자 여기서 어? 자 여기서 어떻게 응? 일단 이렇게? 아니 버튼이 눌려있어야지 지금 이 출구가 열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돌은 움직이면 안 돼. 설마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된다고 한 거니? 아 내가 알못인가 설마? 아 내가 알못인가? 아, 이거 내가 알못인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알못인가? 아닌가? 아 아닌 것 같은데? 나 알못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역시 하드 모드는 좀 다른가? 아 있어봐 내 방도가 있어. 조용히 해봐. 됐잖아. 야, 내 IQ 진짜 한 10만 더 낮았어도 이거 못 깼다 진짜. 99라 다행이야.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저 친구를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발판에 두 번째 들어가면 죽어. 무조건 죽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내가 일로 못 가잖아. 아니지, 갈 수 있지. 내가 못 간다고 생각했지?
잠깐 설마 이러면 얘한테 죽고 잡으면 되지 않나? 날 따라와. 귀엽다. 어떡하지? 시발 이거 어떻게 죽이고 아니, 죽이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어차피 보물상자 안 먹을 거면 이건 뭐지? 그니까 저 친구를 안 죽이고 이거를 깨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올라가야 되거든? 잡으면 되지. 아, 잡으면 되지. 잡으면 되지. 어? 다 잡아야지. 왜? 오케이.
오케이. 뭐야? 버튼 두 개를 올리라고? 아, 가능하지, 가능하지, 가능하지. 가능하고 말고. 어. 으아! 으아!
열려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간다. 아이씨 이거 회차 어떻게 끝내냐고. 아 진짜 나 하드모드 진짜 잘 잡아야 되나? 어떡하지? 쟤를 죽여야 되나? 일단 여는 건 둘째 치고 지금 막혔는데 메뚜기를 날릴 수가 있어 여기서? 어떻게 날려 메뚜기를? 아 동상이 저거 동상이 아니지 않나? 아 맞다 저걸로 메뚜기 무한 날릴 수 있지 웃는 동상 웃는 동상으로 하나 날릴 수 있지 그래 그거는 돼 그건 메뚜기 하나 날릴 수 있거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로?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안 되지 않나? 출구가 열려 있어야 되고 자 이러면은 메뚜기 무한 나라 여긴 어디야? 31층? 근데 31층을 내가 스샷 찍었었나? 자 아무튼 이제 메뚜기 빵개야 이제 죽으면 돼 좋아 하드모드 끝내고 당신은 타락했음 안녕하세요.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아니? 포기하려는 건가, 필멸자. 오케이. 자연스럽게 리셋 하고 그거 먹으러 가자. 그 못 먹은 그 뭐냐 브랜드 못 먹은 브랜드 먹으러 가자. 자, 내가 전에 정리해놓은 여기 이제 제가 찍은 스샷들을 정리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방송 다시 보기 봐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내가 찍었던 스샷들 정리해놓은 거고 그래서 요거는 먹었고 요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안 보이고 요거 안 먹었고 요것도 안 먹었고 요건 먹었고 이게 거미였지 이거 요거 안 먹었고 가자 브랜드를 새기세요. 아, 근데 이거 뭐
마우스도 된다던데. 아 잠깐만 이거 잠은 일단 새기고 나서 생각하자. 무한 메뚜기 띵동띵동. 이게 돌과 대화. 돌과 대화. 그리고 이게 검이었지. 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스타트를 하면 될 듯? 마우스가 왜 안 보여 이게. 좋아. 자 이거 화면이 약간 어긋났으니까 이거 딱 해야겠다. 이걸 먹으려면 1층으로 또 어떻게 올라오지? 이것도 먹고 싶은데. 자 이거는 먹었고 이거는 먹었고 빠르게 내려가자. 킹 중이라고. 당신은 이상한 지팡이로 붙었다. 갇힌 상태에서 뒤쪽을 연속으로 세 번 두드리. 3초간 기다려. 이건 이제 메뚜기 먹는 팁이고. 하드모드는 기본 구조 자체는 비슷하네. 아, 실수했다. 계단 쪽으로 밀어야 돼. 이렇게 하죠. 잠에 너니? 내려간다. 저 바닥으로.
빠르게. 빠르게 내려간다. 머뭇거릴 틈이 없기 때문에. 머뭇거릴 틈이 없다. 제자리 회전이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긴 했지. 여기는 했고. 23은 했어. 가자. 아, 그게 아마 박스였을 거야. 23이. 그 돌과 대화하는 그거. 돌이랑 대화하는 거. 돌이랑 대화하는 능력을 주는 거였어요. 아이고. 그냥 다 잡고 가면 편한데. 이렇게. 내가 죽으면 일단 마가는 주나? 아 그래 이거였지. 조용히 하십시오. 어? 뭐였지? 아 뭐였지? 아 잠시만 기억이. 아 뭐였지? 아 근데 여긴 찍어놨잖아. 여기 그 뱀 있는 층이잖아. 그럼 굳이 저거 볼 필요 없지. 찍어놓은 거니까. 적대 이거 찍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찍어놓은 거고. 아 잠깐만 이거 단축키를 이거 설정을 해놔야겠다. 이거 기다려봐. 이거 보이드 스트레인저 화면 카메라 대칭 이거를 빼고 요거를 빼고 이렇게 하고 OBS
장면 보이드 스트렌저 됐다. 요거랑 요거 테일 여기 내가 스샷 안 찍은 게 몇 개 있을 텐데. 잠깐만. 스크린샷. 7번 안 찍었고. 37 안 찍었네. 왜 그런 짓을. 그러니까 이게 돌이 아니라 알이었어. 31 메뚜기 있어. 32 37 안 찍었지 내가. 37 안 찍었어. 34 35 아 이거 그거였지. 그거였지 그거. 나 이거 알고 있어. 36 아! 아 맞아! 저거 먹을걸. 아 저거 X 36억 보이드 스트레인저 36층 76층에도 하나 있었지. 아니야. 근데 저거는 내가 보기엔 필수는 아니야. 저게 뭐 엔딩 조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야, 저거는 이거 일러스트 해금이야. 요거 일러스트 해금이야. 37 찍어. 근데 이게 그럼 이러면 다 찍었는데 그
지금 꼬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야. 맵에 보면은 그러니까 반역자 군주의 꼬리는 브랜드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꼬리가 브랜드를 연결한다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뱀녀 있잖아, 테일. 테일이 이제 반역자 군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 꼬리가 이제 브랜드를 연결한다고 나와있어. 이거 포토샵을 한번 이어보자. 이거 이어질 것 같거든? 이거 한번 이어보자. 한번 이어봅시다. 37번. 아, 이거 맵에서 이어질 것 같아, 이게. 이게 맵에서 이어질 것 같고. 꼬리가 있는 것만 다 꺼내보자 한번. 31, 32. 꼬리가 없는 층도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제외하고. 거를 여기다 다 넣어볼게. 이렇게 나오고 번호를 붙이자. 왜 채팅창을 보지 말라고? 왜? 49가 두 개라고? 아, 하나를 놓쳤다고요? 그건 세보면 돼, 이따가. 49. 아, 45가 빠졌다고?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이, 그런 건 나중에 다 눈치채게 돼 있어.
45. 감사합니다. 49가 두 개. 숫자를 지금 왜 붙이냐면은 아래를 다 쳐내려고. 그림만 딱 이어 붙이려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인터페이스를 빼고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안 빼도 되려나? 일단 빼고 해보자. 깔끔하게 지우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아니, 랍 율라나에 비하면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애교지. 이렇게 뱀꼬리 이걸 한번 이어봅시다.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맞아 들어가는 걸 이면 되지 않을까? 뭐부터 이어볼까? 대충 맞을 것 같은 거. 응? 이거 선택이 안 되지, 이거? 환영키. 아, 이게 뭐가 이어지는 걸까? 아, 이거 이어지겠다. 요거랑 요거 이거 이어졌대? 이거 하나 됐고. 이거 이어지겠다. 될 것 같지 않아? 됐고. 두 개. 이것도 바로 될라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음영이 달라.
어 이거 된다. 이거 딱 됐다. 다음은 뭐지? 어디 보자. 이건가? 어? 이거 같은데? 아닌가? 좀 아구가 안 맞는데? 아닌 거 같은데?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4647 해보라고? 46 요거는 아예 중간이 끊겨 있어. 야, 설마 이거 이렇게 있는 건가? 아, 이게 미묘하게 이게 맞을라 그러는데 지금? 아, 이게 굳이 아구가 안 맞아도 그냥 맞으면 일단 때려 맞춰야 되는 건가? 아니야? 아, 맞다. 아래 아, 아니구나.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럼 이건가? 이것도 아니고. 아, 근데 칸이 딱딱 맞아야 되는 건가? 어, 진짜 이거 맞겠다. 이거 해보자. 이거는 맞을 것 같거든. 이거 아니야?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맞겠지? 다음 어? 이거 여기다 여기 근데 이거 아까 해본 거 아닌가? 아니지. 아, 아까 한 거네.
근데 이게 아유 아무튼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보다 더 어울리는 그게 없는데? 아 미묘하게 안 맞아도 이 정도는 뭐 허용 범위 내가 아닐까? 아 왜냐면 이게 인터페이스까지 포함이라고 한다면 맞지 아닌가? 아 뭐 아니면 뛰면 되고 아니 얼추 맞잖아 그래도 아 이게 좌우로는 다 맞는데 위아래로는 좀 살짝 유격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이거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요 아래 인터페이스 빈 공간 포함일 수도 있어요 일단 붙여놓고 생각해봅시다 좌우로는 다 맞잖아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그 뭔가 이제 딱 박스로 맞는 그 형태가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거 그거야 그 이게 이어지면서 브랜드 모양이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빈 공간은 빈 공간이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한 칸이 이제 브랜드 한 칸 이 맵 한 칸이 그럴 확률이 높아 지금 근데 지금 이거 이어보면서 이제 느낀건데 이건가? 잘렸다고? 그림이 잘렸다니 뭔 소리야? 몇 번 그림? 뭐 날아갔나? 35가 잘렸다고? 선택 영역 잘못 지적 아 아 좀 잘리면 어때? 잘릴 수도 있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 미묘하게 이거 어긋나는데? 아,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 이게 위아래는 좀 유격이 있어. 이거 인터페이스 때문인 것 같아. 그런 거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이상하다고? 아 좀 이상하긴 해 솔직히. 아니 근데 얼추 맞춰봐. 어 얼추 맞춰봐. 이거다. 여기 요렇게 한 이쯤이면 맞는데? 아 인터페이스 생각하면 요정도가 맞았다 아닌가? 한 이쯤일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거 UI 포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치 이거 UI 포함해야겠지. 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니까 UI를 제외할 필요가 없었어. 제외하는 게 맞는 것 같아. 43 어디 갔어? 아 43은 포함이 아니었나? 43은 포함이 아니었나? 이번에도 49 두 번이네? 뭐가 빠졌지? 원래 개수가 이게 맞나? 다시 세보자. 자, 하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3개거든? 그럼 맞아. 어, 13개 맞아. 13개 맞고 이거를 해보자. 자, 다시 이어보는 거야.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몇 번이었지? 아니 무슨 맵으로 퍼즐을 시키네 이제는? 참나. 아니 맵으로 퍼즐을 시키네 이제는 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구만. 무슨 맵으로 퍼즐을 시켜? 이게 자꾸 이게 어긋나지? 어디였지? 요거 일단 이어볼까? 이제 어긋나잖아. 정신을 차려. 이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지 음영이 다르지. 음영이 다르고 요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요거? 이건가? 아 요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 있어봐 있어봐 아주 깊은 깨달음이 오니까 쉿 조용히 해. 아 씨발 이거 뭐지 이거? 설마 이게 이렇게 이어지나? 요렇게? 이렇게 한번 놔볼까? 아 이게 지금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 이게 완전히 다 안 이어져.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이 맵으로 그니까 빈 공간은 상상해야 돼 지금.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그럼 여기를 한번 이어볼까? 이거다. 한 이쯤일 것 같은데. 이쯤. 그러니까 빈 공간은 상상해야 돼 지금. 이게 결정적인 단서일 것 같은데. 이건 여기가 맞다. 응. 이건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이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46, 47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 이거밖에 없어 지금. 아,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크게 보자. 크게 보자. 그래, 66이니까 66 안쪽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 어? 그래, 이걸 66을 만들어보자 한번. 이걸 66을 만들어보고 그게 맞지. 그러면은 66을 만든다 치면은 잠깐만, 이거 맞는다. 이게 이거 같은데? 아, 그리고 나 지금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아, 깨달은 게 아니다. 아,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딱 맞네. 애초에.
여기네 여기. 딱 맞고. 이건 어디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얘인가? 얘인가? 아, 내 생각이 이게 아니다. 이게 열로 이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딴 데로 빠져야 돼. 이게 여기 같은데? 이거네. 여기네. 맞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 지우지 말고. 이 흐름을 봐야 돼. 흐름.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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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고, 요거는 아마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 요렇게. 부서진 빔은 뭐자고? 아, 그래, 거기 일부가 나타나 있었지.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이게 비어있는 부분이거든? 지금 이게 있는 게? 그럼 비어있는 부분 소거를 해보자, 일단. 어, 소거를 해봅시다, 이거를. 소거를 하면 될 것 같아. 소거법으로. 소거법으로. 왼쪽 맨 위에 아니었어.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두 칸도 아니었어. 두 칸도 아니었어. 두 칸도 아니었고. 그리고 요렇게 다섯 칸도 아니었어. 그러면은 다섯 칸을 만들어서 붙이자. 이렇게도 아니었지. 그리고 요 여기 요거 하나 아니고. 그럼 확정만 체크를 합시다. 요거
이렇게 확정으로 아닌 거 체크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건가? 자, 여기다 넣어보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여기다 놓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구석에 박아놓고. 이거가 어디야? 있어야 되나?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걔가 아니라 이렇게 되나? 이건 좀 억지 같은데?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근데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어, 지금. 이제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서 안 돼, 이제. 이거는 각이 안 맞고. 이건가?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란 얘기거든? 이렇게? 그 테일이 있는 방이 30번 방이었죠. 잠깐만, 30번 방이면은 그럼 요렇게인가? 아니 겹쳐버려 그냥. 아예 이렇게 겹쳐버리면 내 생각이 아마 이걸 거야. 이게 포함된 거거나 아니거나. 이제 이거밖에 없어 이제. 응. 포함된 거거나 아니거나. 이거밖에 없어 이제.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일단. 이걸로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 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니까 이 모양이거나 아니면 여기 한 칸 더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아마. 이거거나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해보고 안되면 다시 풀어야지 뭐. 안되면 다시 풀어. 가보자.
자, 이거 드유 좀 마시고. 잠깐 다음 X가 76층이었지. X 까먹지 말고. 왜 안 되지? 저 어딨어? 내려가자고. 앗. 아, 됐다. 일단 정육면체 방을 찾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정육면체 방이 있던가?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체크가 없는 걸 보면은 정육면체 방을 못 찾았거든? 씨발, 뭐지, 그러면? 자, 그러면은. 그 예전에 한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 그 꼬리가 끝나는 부분이라 그랬나? 아마 누가 그랬거든? 시작되는 부분이었나? 끝나는 부분이었나? 아, 자, 일단은 잠깐 봐봐. 이게 지금 정육면체 방이 없어, 지금. 66방이 없거든? 지금 여기? 66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체크를 못한 거야. 그나마 비슷한 게 여기랑 여기. 근데 이건 66방이 아니고. 어? 여기 53번 방이잖아. 여기는 지나간 데 아닌가? 아, 이게 영역이 몇 번부터 몇 번이었지? 57번까지. 그럼 여긴가? 여기밖에 없잖아, 66방이. 그치? 근데 여기가 안 되는 이유가 칸이 모자라, 그러면. 유리만 남겨놔야 되나? 자, 저 53번, 잠깐만, 이거 일단 체크. 그래서 내가 저길 체크 안 했나? 내가 빼먹었나, 그냥? 자, 53번 일단 체크해놓고. 여기거든? 그니까 이게 문양이 지금 되나 이게? 어쨌든 여기를 53번 방.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그 대사 있잖아. 그게 어딨냐면은 그 돌이 얘기했었는데 전에? 내 스샷을 안 찍었나? 위에 있었다고. 그니까 꼬리는 브랜드를 연결한다. 이건 아는데. 근데 그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이었나 끝나는 부분이었나 그거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 내가 그거 캡처를 안 했나 보네. 그러니까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그러면은 그 내가 그거 전에 그 대사를 봤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 아닌가? 아니야, 시작되는 부분은 31번에서 붙어있는 데가 맞아. 그리고 이 꼬리가 이제 말려있다고 하면은 난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
뿌리가 이제 둥글둥글하게 말려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잘려서 안 보인다고 잠깐 보여줘. 그대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단 가자. 일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가 어디였지? 39번만. 31이랑 37 안 맞는다고? 아, 이게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밖에 없어요. 자리가 대충 이어지는 부분이. 내가 딴 데 다 대조해 봤는데 그러니까 대충 맞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지금. 그 대봐도 딴 데는 아예 안 맞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X야 그냥. 있을만한 없을만한 데를 배제하면 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잡고 아. 뭐였지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였지? 뭐였더라? 뭔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버린 것 같은데? 기억났다. 여기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 타일을 하나 띄워야 돼. 그래야지 아래로 갈 수가 있어. 여기 되게 수상하지 않아? 되게 수상한 방이야. 5, 6. 아,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래, 구멍을 내, 택기야. 응? 구멍을 내면 되잖아. 여기는 뭐였냐면은 저놈을 일단 아래로 떨구고 가면 되는 곳인데 뭐 칼로 잡으면 되긴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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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 아니긴 뭐가. 내가 다 녹아버렸네. 대체 왜 죽는 거야, 여기서? 난 잘못하지 않았어.
백기 씨? 47번. 아이. 기도해도 되나? 왜 이렇게 끝나야만 하지? 조명.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어. 아, 뭐야! 정 차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잡아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 방법이 있었거든, 여기. 방법이 있었거든, 여기? 분명히 머리를 쓰는 방법이 있었거든? 이게 머리를 쓰는 방법이 있었거든?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
Wait. 아, 뭐지? 어떻게 했지 내가 이거? 아 이거 아니 이거 겁나 쉬운 거 같은데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했지? 아, 이거 겁나 쉬운 거였는데 이거? 뭐라? 겁나 쉬운 거였는데? 어떻게 했지? 아, 나 이거 어떻게 했었지? 아, 나 이거 어떻게 했어? 택기야? 이거 어떻게. 자, 여기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거를 응? 다른데 이제 이 맞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거법에 의거하여 여기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애초에 그 뭐냐 지금 여기가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아니 씨발 이거 어떻게 만 저 바위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럼 저기가 나머지를 풀란 얘기인가? 그 얘기 같은데? 아 자 바위한테 물어보자. 적어도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까지 이건 전에 본 얘기고 뱀 부분을 깨보자 한번 뱀 부분을 깨보자
아, 부서진 석판에 있는 건 이미 다 썼어요. 그거는 이미 다 썼고. 여기를 마지막으로 되지 않나? 아니지. 우리 택기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어떡하지?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깰 것 같으면 소리 질러서 알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알았다. 알았다. 이거다! 아닌가?
맞지 않나? 완벽했는데 방금? 아닌가? 오른쪽 한 칸 한 칸 비었나? 한 칸 비... 아 오른쪽 한 칸... 아 한 칸 비었다. 아 근데 거의 다 왔어 지금. 야 나 거의 다 왔어. 이거 부숴놔야 돼 이거. 어 이거 부숴놓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거야 이거. 어 됐어. 그럼 이제 유리가 깨지면서 떨어지면서 되는 거야. 오케이. 오 왔어 왔어. 됐어. 아 그리 그나저나 이 모양이 맞았네? 어? 허봐 맞다 그랬잖아 내가. 어? 이게 맞았네. 한 번에 맞췄네. 아씨. 와 씨. 이곳에 오다니 잘했다. 브랜드를 파악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아니 씨바 이 족배기를 쳤는데 지금 20시간 동안 했는데도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고? 잠깐만 뱀 저거 잘 보면 화살표 그려져 있어요? 화살표가 있어요? 어디? 화살표가 있었다고? 어디 어디? 아 맵에? 확대하면 보임? 어, 그니까 어디 있다는 거야? 뱀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고? 몸에? 비늘에? 잠깐만 봐봐. 뱀 비늘에? 그냥 비늘에 불과한 거 아니야? 진행 방향이 써 있다니? 이거? 이거? 화살표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아! 아 진짜네? 오 씨발 설마 이거? 그러면 잠깐만 아 닉명이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뱀 꼬리가 글로 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였던 거야? 그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지금에 와서는 별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아 여기도 있네? 아니 뭐 아무튼 플러스니 됐다. 브랜드를 파악하는 건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어디에 그릴 수 있는지 생각하라. 이 홀드를 네 뜻대로 구부릴 수 있는 방법일지니. 이상한 동인이다. 당신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갑자기 먼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첫 번째 반역자 군주의 흔적을 찾아라. 그들의 약점을 지키고 있는 우상을 23번 밀고 뭐? 약점을 지키고 있는 우상을 23번 밀고 잠깐만 잠깐만 첫 번째 반역자 군주의 흔적을 찾아라. 적어놓자. 네, 지나쳤으니까 첫 번째 반역자 군주의 흔적을 찾아라.
23번 밀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첫 번째 봉인이 끊어질 것이다. 첫 번째 반역자 군주의 흔적. 거기서 그들의 약점을 지키고 있는 우상을 23번 밀고 그들의 약점을 지키고 있는 우상을 23번 밀고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첫 번째 봉인이 끊어질 것이다. 첫 번째 반역자 군주의 흔적을 찾아라. 근데 이게 각 군주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럼 첫 번째 군주는 이 영역 아니야? 첫 번째 영역? 이게 처음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해당하는 군주의 약점을 지키고 있는 우상을 23번 반역자 군주가 있고 안 반역자가 있어요? 아, 또 반역자 중에서 첫 번째여야 돼? 근데 테일은 일단 반역자 군주는 맞지. 테일은 반역자 군주 맞지. 그러면 테일인가? 그럼 이 군주는 안 반역자인가? 이 군주가 애초에 누구지? 그럼 일단 테일이라고 치면은 석상이 약점을 지키고 있는 석상? 약점을 지키고 있는 석상? 저건가 본데? 지금 보면은 저 엉덩이 부분에 있는 저 이상한 석상 있잖아. 저거 한번 해보자. 저거일 수 있어. 아 근데 테일은 반역자 맞아. 왜냐면은 애초에 얘 그 설명 나올 때 그냥 반역자 군주라고 했었거든. 저거 아니면 이건가? 다 해보자. 요것도 해보고 석상이 애초에 많지가 않으니까 해보면 되겠지. 아,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